괴롭혀요. 자, 좀 숨겨주세요. 어? 아, 숨어, 여기 숨어. 삼촌! 삼촌! 해줘 안 왔어요? 아, 해줘? 해줘 안 왔는데? 응? 응, 이상하다. 어.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어, 어 가만. 어. 혹시 저 여기에 저 근데야 해조 좀 그만 괴롭혀라. 네? 해조를 괴롭히다뇨? 우리가 지금 해조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맞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요. 아 해조야 얼른 예방주사 맞으러 가자. 싫어 싫어 싫다고. 아야 우리한테 발차기도 하고 도망갔단 말이야. 삼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해줘야 진짜 그랬어? 해줘야. 삼촌 숨겨준다면서요. 해줘야 너 독감 예방주사 안 맞으면 큰일 나. 큰일이야? 그래 작년에 근데도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아가지고 엄청 아팠잖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근데야 예방주사 맞아야 한다니까. 아 싫어요. 나는 주사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싫어 안 맞을 거야. 좋아. 아유, 우리
아우, 아우, 아, 아파. 아, 근데 살려. 오빠도 도망쳐놓고 산 왜 나한테 맞으래? 아이고, 아이고, 그게 내가 안 맞아서 아팠으니까. 해줘, 너도 아플까봐 그런 거지. 그래도 난 독감보다 주사가 더 싫어. 난 주사 안 맞을 거야. 해줘야. 뚱앙, 어떡해. 우리 해줘 독감 예방 주사 맞아야 하는데 어떡해. 뚱뚱뚱. 어떡해? 이렇게. 어떻게 걱정되면 이렇게, 어떻게 궁금하면 이렇게. 어린이들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다. 하! 삼촌맨! 방법은 간단해. 해주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왜 맞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지. 뚜왕? 시작! 뚜왕? 이게 다 뭐야? 자, 지금부터 뜬데먼데는 해조 몸을 공격하는 독감 바이러스, 그리고 동동이는 해조 몸을 지키는 전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독감 바이러스들 공격! 자, 해조 몸을 공격하라! 찌르자! 찔러! 야! 바로 그때 해조 몸을 지키는 전사가 출동합니다! 야. 안 돼! 해조 몸은 내가 지킨다. 계속 공격하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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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렇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천하무적 방패가 생기지. 바로 이렇게. 저건 천하무적 방패. 찔러라. 천하무적 방패 다 막아내나요? 독감 바이러스야 나가라! 하하 만칠 독감 예방 주사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다니. 삼촌 해줘도 독감 예방 주사 맞을래요. 해줘야 힘내. 살짝 따끔할 거예요. 자, 다 나왔습니다. 벌써요? 살짝 따끔하기만 했는데. 예방주사 별거 아니네. 우와, 해줘 멋지다. 예방주사로 독감을 이겨요 뱃지. 우왕. 야호, 뱃지 받았다. 해줘 너 오늘 좀 멋지다. 친구들도 독감을 이기려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거 알지? 해줘처럼 씩씩하게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면 지금의 기념 페이지에서 뚜왕의 칭찬 배치도 꼭
바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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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왕, 안녕? 난 유원이야. 뚜왕, 우리 외할아버지가 많이 다치셔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계셔.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내가 병원으로 출동을 해서 재롱을 보여드렸더니 활짝 웃으셨어. 외할아버지를 웃게 해드린 나를 칭찬해줘. 멋진 어린이 됐지, 뚜왕.